세상에 쓸모없는 풀이란 없습니다. 요즘처럼 많은 이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이 갈대도 그 드넓은 품만큼이나 다양한 쓰임새를 갖고 있죠. 철새나 동물들의 둥지가 되어주기도 하고 바다 오염을 막아주거나 물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역할도 합니다. 또 이렇게 사람들을 향해 손짓하면 찾아오는 발길이 무한하니 바빠서 괴롭다는 행복한 비명이라도 지를 참입니다. 지금 현재 이 무진교 우로는 갈대가 서식을 하고 있어도 이 밑으로는 칠면조라고 옛날에 우리가 말하기는 개진개따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많이 서식을 했었는데 이 갈대가 번성해갖고 이렇게 무성한 뒤로는 개진개떼가 사라지고 현재 이 부근에는 개진개떼 칠면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때는 어깨를 나란히 하던 은빛 갈대와 붉은 칠면조.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갈대의 처마 밑에 더부서리하는 칠면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하나, 갈대 걸음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죠. 남들 눈에는 비슷비슷 그게 그것인 모습일지라도 부모에게는 다 제각각 다르고 소중합니다. 내게는 모세달이 그렇습니다. 갈대와 비슷해서 혼동되기도 하는 모세달은 습지 중에서도 고도가 높은 곳에서 잘 자랍니다. 퇴적물이 쌓여서 묻이 드러나는 습지에는 어김없이 갈대가 자랍니다. 갈꽃에서 흘러나온 씨가 땅에 떨어져 발아되면 갈대는 성장하게 되죠. 키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잔뿌리들이 물을 향해 길게 뻗어서 대나무 같은 마디를 만들게 되고 그 마디로 또다시 갈대뿌리가 뻗어가는 과정을 거듭하면서 결국 군락을 이루게 됩니다. 은빛의 갈대 군락과 달리 푸르게 토단한 곳은 올해 새롭게 뻗어나간 갈대의 새순입니다. 실제로 갈대는 발화율이 매우 낮은 편이지만 한번 뿌리와 줄기가 정착하게 되면 뿌리를 통한 번식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견디듯 뿌리로 서는 갈대 또한 강인한 생명력을 자랑합니다. 이번에는 단국대학교 민병미 교수팀과 함께 갈대 군락의 성장률을 알아봤습니다. 1년 동안 눈에 띄게 증가한 갈대. 이는 습지가 퇴적되면서 고도가 높아졌고 그로 인해 갈대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입니다. 갈대가 뿌리 내리고 있는 갯벌이 얼마나 퇴적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갈대 군락이 형성된 곳을 기점으로 15개 정점에서 퇴적률을 조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남대학교 해양기술학부의 이연규 교수팀이 참여했는데요. 6월부터 10월까지 한 달 단위로 조사가 실시됐습니다. 75.65. 동천과 이사천이 유입되기 시작하는 상류와 민물과 바닷물이 혼합되어 있는 중류, 바다와 가까운 하류의 시료를 각각 채취해서 해수와 담수의 유입이 갯벌 퇴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봤습니다. 원래 퇴적이 활발한 하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순천만은 다른 기수역에 비해 모든 정점이 전반적으로 높은 퇴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류의 퇴적률이 특히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는 갯벌의 퇴적률과 담수의 상관관계를 추측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지금 북측에서 지금 유입되고 있는 동천 이사천이 유입되고 있는 그 지역에서 가지고는 특히 높은 퇴적률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약 30 내지 40 정도까지의 그 40cm까지 정도까지 그 높은 퇴적률 나타내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것은 그리고 동천 이사천의 하천 유입과 또 상당히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갈대가 있던 알류, 새로 생겨나기 시작한 알칩, 갈대가 없는 알파를 정점으로 갈대를 성장시키는 요인을 조사했습니다.
순천만에서 갈대 군락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원인을 찾기 위해 각각의 세 정점에서 갯벌 코어링을 실시했습니다. 90cm 길이의 긴 관을 갯벌에 넣고 땅속 깊이 뿌리내린 갈대와 갯벌을 현재 상태 그대로 캐내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 코어링을 할 때는 바닷물의 유입을 막고 순수한 갯벌을 채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대신 물러. 코어링은 갯벌이 갈대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확한 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갈대를 뿌리내리게 했던 동안 또는 갈대를 살아가지 못하게 했던 동안 벌의 작고 가벼운 입자에서 일어났던 변화들을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갯벌은 수년간 쌓아왔던 다양한 퇴적 물질입니다. 그 속을 살아가는 생물들과 함께 시간도, 태풍도, 홍수도 함께 맞으며 살아왔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서로에게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인지 실험을 통해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실험은 갈대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원인들을 분석하는 데도 용이합니다. 각각의 세 정점에서 채취한 갯벌 시료의 입자를 분석하는데 이때 눈여겨볼 주요 성분은 황과 염분, 그리고 유기물과 수분량 등입니다. 이 수치들을 통해 갈대가 활발하게 성장하는 원인과 그렇지 못한 이유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주상 단면에서는 갯벌 깊숙이 뿌리내린 갈대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갈대가 잘 자라던 지역은 중간층의 염분과 황의 양이 표면과 비슷하게 검출됐고 갈대가 이제 막 생겨난 지역은 깊이 들어갈수록 염분과 수분이 증가했으며 갈대가 없는 지역은 있는 지역보다 전체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광활하던 갯벌이 1979년 대대적인 간척 사업으로 전혀 다른 얼굴을 갖게 되고 1980년대 이후 바다 가운데로 갈대 군락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순천만의 갈대는 상류와 중류 전역을 덮고 2004년 마침내 울창한 갈대 숲을 이루었습니다. 꾸준한 관찰과 보호가 없다면 자연의 변화에 인간은 속수무책일 뿐입니다. 앞날을 예측하는 눈, 모니터링만이 변화에 대한 해답입니다. 모니터링을 계속 해갈 경우에 만약에 급격하게 변화가 됐을 때는 그 변화된 것이 어디 쪽에서 무슨 이유인가를 갖다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해온 어떤 그런 사실을 가지면 앞으로도 어떻게 변해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예측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가 바로 모니터링 자료이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을 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유럽의 독일과 네덜란드, 덴마크는 공동연안인 와덴해 갯벌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갯벌 연대국이자 선진형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나라들입니다. 그중 세계에서 갯벌을 가장 먼저 국립공원화한 나라 독일. 독일의 3대 국립공원의 하나인 니더작센 갯벌 국립공원. 총 11개의 섬 중 발트룸으로 가는 길입니다. 발트룸은 시베리아에서 온 철새들이 아프리카로 가기 전 머무르는 곳으로 분태라 불리는 모래 갯벌 때문에 유독 철새들에게 인기가 많은 갯벌입니다. 철새 다음으로 니더작센 갯벌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얼굴 물개. 약 1000년 전부터 이곳에 서식했다는 물개는 무분별한 포획으로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 독일 정부에서는 40년 전부터 포획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니더작센 갯벌 국립공원 전체를 통틀어 2,5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지만
번식지가 아닌 곳에서는 휴식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번식지 내 보호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4,50종의 텃새와 7,80종의 철새가 날아드는 발투룸에는 하루 500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지만 생태계의 파괴는 없습니다. 인간의 생태계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기 때문이죠. Es gibt Ruhezonen, wo die Tiere ihren Raum finden und es gibt Bereiche, wo Erholung für den Menschen möglich ist. Und dadurch können Nationalpark und Tourismus gut miteinander leben. 어미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대신할 누군가가 필요한 법이죠. 니더작센 갯벌 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이 물개 보육원은 병들거나 죽은 어미가 돌보지 못하는 어린 물개들을 사람이 길러내는 곳입니다. 일종의 최고급 호텔과 요양원을 겸하는 셈이죠. 이곳에서도 사람과 물개는 철저히 분리돼서 생활하고 있지만 1년 후 돌아갈 발투룸에서의 삶을 대비해서 사람과 친숙해지는 공간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는 물개들이 단 한 마리의 낙오도 없이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유입니다. Wir führen ein Dauerbeobachtungsprogramm durch für die wichtigsten Lebensräume, für die wichtigsten Artengruppen. Die Vögel werden gezählt seit vielen Jahren, um daraus hin die Erfordernisse für das Management des Schutzgebietes und für den Erhalt der entscheidenden Lebensraumtypen und Arten sicherzustellen. 독일 3대 갯벌공원 중 또 다른 갯벌 지역인 슐레스비 홀스타인 갯벌 국립공원으로 가는 길. 슐레스비 홀스타인 갯벌 국립공원은 1999년 6월 물티마 수족관을 완공했습니다. 북해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답게 북해에 살고 있는 다양한 어종들을 모아놓았는데요. 심해의 생명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수족관 전체를 갯벌 이미지로 형상화해서 갯벌을 보다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곳입니다. 슐레스비 홀스타인 국립공원은 1985년 공인된 세계 최초의 갯벌 국립공원입니다. 공업단지가 건설되고 농지를 확보하면서 갯벌이 원래의 모습을 잃어가자 독일은 1970년대 개인과 단체들이 염습지 보호를 위해 함께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후 갯벌을 국립공원화하고 끊임없이 관찰과 보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슐레스비 홀스타인은 연간 2천만 명의 여행객이 찾는 관광 명소입니다. 하지만 관광객 역시 갯벌 생태계 파괴의 주 원인. 때문에 이 공원 전체 면적 중 30%는 일체 사람이 드나들 수 없고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습지가 아닌 사람을 위한 길로만 다녀야 합니다. 또 50여 명의 안내인들이 관광객을 통제하는 한편 전문가들 역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Das ist ein großes Ökosystem, was an der Meeresküste liegt, an der Nordsee. Und wir arbeiten hier sehr viel zusammen mit Vereinen, mit Naturschutzorganisationen, zum Beispiel der Schutzstation Wattenmeer, dem WWF, dem Naturschutzbund Deutschland. Viele Vereine, die unsere Arbeit unterstützen durch ehrenamtliche Mitarbeiter. What portal where policymakers are supposed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가 와덴힐 보존하기 위해 1987년 설립한 공동사무국. 각국의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사회경제학 전문가들로 구성돼 갯벌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갯벌을 다시 지구의 허파와 콩팥으로 만들기 위한 세 나라의 의지를 집결시킨 곳이라 할 수 있죠. Das Wattenmeer-Sekretariat eingerichtet, das die Zusammenarbeit zum Schutz des Wattenmeeres unterstützt. Die Hauptaufgaben dabei ist die Vorbereitung von Regierungskonferenzen und die Versammlung von Informationen zum, über das Wattenmeer sowie Monitoring und Management. 독일의 습지와 갯벌 생태계를 지켜주고 있는 힘. 독일의 갯벌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갑니다. 니더작센 갯벌 국립공원 내에 있는 이 갯벌은 총 135헥타르의 드넓은 대지를 자랑하는 곳이지만 한때 환경오염과 새들의 먹이 사냥으로 인해 어패류들이 급속히 줄어들었습니다. 1984년 같은 와덴의 연안국인 네덜란드가 태평양산 굴을 도입해서 번식에 성공한 이후 최근 그 굴들의 종패가 독일 갯벌까지 번식하면서 예전에 풍성한 갯벌을 갖게 되리라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줄어드는 개체수를 보호하기 위해 꾸준한 모니터링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취해온 갯벌은 그 속에 살아가는 플랑크톤을 표본으로 삼아 바다 미생물들이 갯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꼼꼼한 검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꾸준한 관찰과 모니터링을 통해 변하는 갯벌을 조사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생명의 뿌리인 갯벌 생태계를 연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저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Ob diese Maßnahmen gewirkt haben und dass die Umweltschadstoffe tatsächlich abgenommen haben. Das sind also Monitoringprogramme, die die letzten 10, 20, 30 Jahre laufen. 와덴해 공동연안국의 하나인 덴마크. 덴마크는 1992년 와덴해 보호를 위해 야생 생물 보호 구역을 지정하는 법령을 선포. 자연 환경을 파괴하거나 영구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습지와 갈대밭에서만큼은 사람이 최고의 파괴자이기 때문입니다. 덴마크는 북쪽을 제외한 대부분의 섬이 사구지형, 단단한 모래 갯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른 갯벌에 비해 사람으로 인한 피해는 적지만 승마나 윈드서핑, 연날리기를 즐길 수 있는 여름철 휴양지로서 꾸준히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갯벌에 대한 고민도 그들과 함께합니다. 덴마크는 관광객들에게 연중 자연교육이나 환경교육을 위한 갯벌 답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다보다 낮은 나라, 네덜란드의 들녘은 간척의 역사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얼핏 순천만 갈대를 연상시키는 이 연안처럼 네덜란드는 모래 언덕과 습지 지역이 많아 다양한 식물들이 서식하기에 좋은 지역으로도 손꼽히는 곳입니다. 네덜란드는 수세기 동안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간척과 매립 사업을 하는 동시에 갯벌해를 자연보호지역으로 보존하는 정책도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Outside the Wadden Sea, which has an effect in the Wadden Sea, we monitor it very strictly to know if there is any significant effect available or not. 갯벌, 사람, 그리고 철새. 무생물들이 이루는 생태 평화. 연안 습지 관리 선진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의 주제였습니다. 이 회의에 참여했던 세계 습지 전문가들과 자연 보호를 위한 NGO들은 세계 연안 습지의 미래와 순천만 습지의 선진화를 위한 방법은 오직 하나라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순천만이라고 하는 자연 생태계의 가치를 최대한 지속 가능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순천만의 변화라든지 순천만 주변에 일어나는 지역 주민의 삶의 어떤 변화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조사하고 이러한 조사와 모니터링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안을 만들어가는 앞으로의 10년은 그런 관리와 복원, 운영의 문제가 순천만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봅니다. 잠결인지 꿈결인지 모르게 흘러버린 8000년의 시간. 기억 속에 흐르는 풍경 저편에 안개의 비밀, 철새들의 군모, 갈대의 노래, 노을의 꿈이 있고 내 안에서 살아가는 무수한 생명들의 아우성이 넘쳐납니다. 나에겐 두 말할 것 없이 완벽한 땅. 하지만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갈 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지. 나의 오늘을 갖고 내일을 살아가고픈 나는 순천만입니다.